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화천 일부 지역에선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애써 분리한 쓰레기가 뒤섞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화천군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장입니다. 매립장에 도착한 수거 차량이 실어온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런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한 대에 섞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일일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다시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원래 주민들이 분리해 버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되레 다시 뒤섞이고 있는 겁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각각 전용 차량에 수거하는 화천읍과 달리 면 지역의 수거 차량이 한 대뿐이라 생기는 일입니다. 그동안 쓰레기를 분리해내놨던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환경을 생각해 그동안 했던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합니다. 공병이나 플라스틱, 농약병, 일반 폐기물들을 차량을 좀 늘려서라도 조금 더 가깝게 해가지고 수거를 더 원활하게. 화천군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4개 면 지역에 전용 수거 차량을 두세 대 운영하려면 1년에 7억 정도가 더 든다는 겁니다. 또 쓰레기가 섞이긴 해도 이후 선별 과정을 거치는 만큼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수거 차량이 한 대가 가서도 이제 수거가 가능하다 보니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두 대가 이동하게 되면 예산적으로도 낭비가 심하고. 하지만 화천군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맞다며 재활용품 배출일을 늘리는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